가지고 되돌아오기죠. 상단 당점을 잘 주고 있고요. 아, 좋습니다. 야, 첫 득점 정말 멋지게 뽑아냈습니다. 저렇게 1적구가 다 장쿠션과 거리가 좀 있는 상황에서는 투쿠션 지점과 거리가 좀 있는 상황에서는 배팅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. 네. 네, 배팅을 아주 잘 살려줬어요. 그런 거라면 뭐 수능피아비 선수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. 워낙 네. 배팅이 좋은 선수니까요. 득점 이후에 대회전을 직접 맞출 생각으로 좀 길게 뽑아주던가 아니면 아예 짧게 구사를 하던가 둘중 하나를 가야 되는데요. 자, 짧게 가는데 속도가 조금 빨라 보이기도 하고요. 아, 오, 잘 맞았어요. 네. 들어왔습니다. 자, 지금 건질 캐스터가 속도 배합을 말했는데, 네. 네, 속도 배합이 조금 빨라 보이긴 했지만 참 좋았던 겁니다. 네. 네, 마지막 리버스 핸드가 조금 풀릴 수 있게끔 적당한 회전과 속도 배합으로 공을 맞춰준 거고요. 하지만 득점 이후에 빨간 공 너무 가깝게 붙어서 뱅크샷이 안 보이나요? 뱅크샷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. 자, 일단 공을 먼저 맞추고 갑니다. 네, 야. 좋습니다. 자, 지금 회전 조절만으로 공을 아, 너무 좋네요. 네. 아, 거의 장쿠션이 보일랑 말랑 했었겠네요. 네. 네, 회전 조절을